코로나19 장기화로 일선 현장에선 의료 인력 부족을 비롯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요.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코로나19 전담병원 중한 곳인 부천 세종병원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료진들을 격려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허가병상 315개 중 중등증 19개, 그리고 중증 1개를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가동하고 있는 부천 세종병원. 지난해 2월부터 선별진료소를 운영해왔고, 올해부터는 생활치료센터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지난 2일 코로나19 전담병원인 부천 세종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방역과 관련되는 부분, 또 우리가 민생과 관련되는 부분을 잘 조화시켜 나가면서도 우리 국민들, 또 우리 1,390만 경기도민의 건강,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명묵 부천 세종병원장, 그리고 정일용 경기도 의료원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간호 인력 부족과 물품 지원 등 현장 애로사항들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확진자가 비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응급실에 있는 환자를 그 주환자실로 못 올리고 과장님들이나 간호사들의 노고가 또 대단하고요. 인력 요구는 굉장히 심한데 정을 못 채우고 있는데 거기다 더 사직 의사를 밝힌 선생님들이 많고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간담회에 이어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확진자 치료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들을 격려했습니다. 경기도는 입원 환자 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병상 확보 행정명령과 감염병 전담병원 신규 지정으로 총 1,171개의 병상을 오는 1월 중순까지 추가 확보할 방침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